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저자 문수빈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가가 된, 어떻게 문수빈이라는 사람이 작가가 되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켰습니다. 저는 2019년 9월 21일 날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제 코란도 벤이 한세 바퀴 정도 구르고 그 자리에서 폐차가 될 정도로 아주 큰 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때 사고가 났을 때그 상대방 60대 부부가 제 차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차가 제 차를 딱 받는 순간에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머리에 스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를 부르면서 제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아직 살고 싶은 인생을 다 살지 못했다고 그리고 딸도 아직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엄마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아버지 저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제가 그 순간에 엄마 아버지를 막 찾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제가 핸들을 잡으면서 차가 세 바퀴 정도 구르고 완전히 가드라인을 받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정말 제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가 난 뒤에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치료를 했어야 됐거든요. 목이 많이 비틀어져 있었고, 그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달 정도 입원해 있었었고, 한의원에 6개월 정도를 목을 바르기 위해서 추나와 그리고 레이즈로 이렇게 동정을 없애고, 보안과 침으로서 몸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유튜브에서 김 도사님이 책쓰기 1일 특강을 한다고 유튜브에 뜨는 거예요. 정말 그때 김 도사님과 문수빈이라는 사람이 운명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일 책쓰기 한다는 김 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딸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서울의 분당 한책협에 책쓰기 일일 특강이 있는데 비행기표 좀 끊어줘. 그렇게 딸한테 제가 전화를 하니까 딸이 아무 말안 하고 비행기표를 끊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20년 1월 19일 날 일일 책쓰기 특강을 들으러 왔거든요. 정말 그동안 김 도사님의 유튜브를 매일매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김 도사님을 너무 꼭 만나고 싶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책협에 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동안 뵙고 싶었던 김 도사님을 뵐수 있었거든요. 그때 김 도사님이 금목걸이도 하고 계시고 또 머리도 약간 노란 머리하고 조금 파마 머리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뵙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일일 책쓰기 특강을 정말 김 도사님만 쳐다보면서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김 도사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 책쓰기 특강을 듣고 난 뒤에 6주 책쓰기 과정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육비가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고가더라고요.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잘못 적혀 있나 이럴 정도로 금액이 큰 금액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1대1 김조사님과 상담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람들마다 책쓰기 그 과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1대1 면담이 있는데, 저는 그때 돈이 없었지만, 별 고민을 안 했습니다. 김도사님을 뵙고 솔직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없다. 도사님,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달달이 돈을 벌어서 그 책쓰기 6주 과정을 등록을 해주시면 책쓰기 6주 과정 그 수업비를 달달이 송금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김도사님 뭐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가가지고 계약서 쓰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계약서 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 55세 제 인생의 마지막 그 인생의 기회를 김도사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또 딸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고 제 딸의 그 인생까지 정말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책쓰기 6주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그때 코로나가 막 발생을 했기 때문에 첫 주차는 분당 한 척에서 수업을 받았거든요. 그첫 주차 때 그때 모여서 이제 도사님께서 자기가 어떤 책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기 소개서를 보시고 의향을 저희들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어떤 책을 쓰고 싶은지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시간이 있는데 제 차례가 다가왔어요. 도사님께서는 어떤 책을 쓰고 싶냐고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55년을 살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는 정말 많은 도전을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사님께 저는 도전하는 삶에 대해서 책을 써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도사님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컨트리 캐디니까 12년 동안 컨트리 캐디 생활을 적어서 책을 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세주 김도사님께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250권의 책을 쓰시고 그리고 1,000명의 작가를 배출하셨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의 눈이 아니고 정말 그동안 겪어왔던 그 어떤 노하우로 정말 척 보면 척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12년 동안의 그 캐디 생활을 써라 그랬는데 제가 또한 고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사님 저 그거 안 쓰고 도전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도사님이 네가 알아서 할 거면 여 말라 앉아있노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사님께서 제 말씀대로 그렇게 해라고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55년 살아온 저의 인생을 그 책에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주차 때 김도사님께서
아, 그럼 그걸 한번 써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6주차까지 매주 월요일 날 휴가를 내서 집에서 수업을 받았답니다. 6주차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정말 김도사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한달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저는 또 캐디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새벽 1시에 일을 마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 6시 출근해서 새벽 1시 정도에 마치는데 마치고 난 뒤에 빨리 씻고 난 뒤에 집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책쓰기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 책이 출판 계약이 되고 출간될 때까지 졸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을 쓰다가 자고 또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고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정말 잠결에 책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A4 용지로 A4 용지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A4 용지를 이렇게 반반으로 접거든요. 그래가지고 김도사님께서 책 제목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장제목 그리고 꼭지제목 가제도 내어주시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가제를 한 사람이 안에서 도사님께서 귀한 제목과 장제목 그리고 꼭지제목들을 제가 가제를 내면 그 중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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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사님께서 다그 장제목에 맞는 꼭지 제목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꼭지 제목대로 제가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옷꼭지 성공의 열쇠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꼭지 제목이 있다면 제가 그 꼭지 제목을 오늘 하루하루 꼭지 제목을 여기다 A4 용지에다가 적어가지고 일할 때마다 고객님들 드라이브 치고 나면 굿샷 하고 나면 이제 다른 분채 드릴 때그짬 1분, 2분 그 사이에 잠깐 생각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확 날려가지고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적어 이제 그 10시간씩 두번 일을 하게 되면 10시간씩, 11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때 짬짬이 잠시 밀려가지고 카트가 대기하고 있거나, 그리고 화장실 갈 1시간 뒤에, 1시간 뒤마다 화장실 갈 시간이 있을 때, 잠깐 1분, 2분 정도 사이에 이렇게 빨리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날려가지고, 이렇게 적어두었다가,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큰맹이거든요. 이메일 같은 것도 이렇게 책쓰기 하면서 처음으로 도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 꼭지마다 이렇게 김도사님한테 점검을 받는 게 있거든요. 도사님이 읽어보시고 잘하면 별 5개, 또 조금 더 손을 봐야 되고 좀더 다시 다듬어서 다시 보내라 이런 거는 별 1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거든요. 처음에 제가 원고 검토 받을 때는 별 1개, 2개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 꼭지 제목과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다시 적어가지고 보내라 이래가지고 다시 검토해가지고 보내드리니까 별 5개를 주시더라고요. 부족한 글인데
용기 가지고 써라 이런 김도사님의 말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사님이 책을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지 수업 시간에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 틀에 꽉 맞지 않더라도 제 나름대로 그게 조금이라도 조금 맞출 수 있도록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한 책엽에 또 정인교 소장님 계시거든요. 소장님이 빨리 원고 쓰는 수업을 또 중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 소장님의 수업을 듣고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 책에 잠깐 메모해 놓은 것, 이런 것들도 다 책의 소재로 쓸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과 일기 쓰듯이 편안하게 책을 써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정인교 소장님 말씀대로 책을 쓰는 걸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쓰니까 또 책이 술술술 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족하지만 졸면서 쓰고 또 일하면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 쓰기 6주 과정 2020년 3월 30일 날 끝나고 난 뒤에 한 달이 조금 지나고 2020년 5월 7일 날 새벽 5시에 한 책의 김도사님한테 제가 원고를 다 썼습니다. 보내드렸거든요. 사실은 한달 정도 됐었을 때 원고를 초고를 완성했는데 점검하는데 한 일주일이 걸린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이 원고를 110장을 점검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초고는 한달 정도 만에 썼었고, 점검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가 걸려가지고, 2020년 5월 7일 날 새벽 5시에 도사님한테 초고 원고를 보내드렸고, 제가 또 큰맹인 거 도사님이 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사님께서 출판사에는, 도사님께서, 200군데가 넘는 출판사에 투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미다스북스 명상한 실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고 너무 좋다고 미다스북스하고 계약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약금 100만을 받고 미다스북스와 출판 계약을 했답니다. 문수빌이라는 55세 큰맹이 정말 김도사님의 책 쓰기 6주 과정을 마치고 정말 졸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A4 용지에 텀텀이 적어가면서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정말 부족한 글인데 미다스북스 명상한 실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출판 계약을 맺고 2020년 8월 11일 날제 책이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제 책이 이렇게 짜자잔 출판되어서 얼마 지나고 난 뒤에 네이버 카페 자기계발서 10에 선정돼가지고 제 책이 많이 고객님들이 사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책 쓰기를 매일매일 정말 한자라도 적고 자야 된다는 그런 신조로 살아가기 때문에 김도사님의 한 책엽 김도사님과 금마담 TV 금마담 대표님의 제자로서 정말 작가가 된그 순간부터 정말 글쓰기를 단 하루도 놓은 적이 없거든요. 늦게 새벽 1시에 맞춰도 정말 단한 줄이라도 피곤해도 써서 정말 김도사님과 금마담 대표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 세계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출판되었고 김도산님과 금마담 대표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김도산님과 금마담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조금씩 조금씩 책 제목과 그리고 장 제목과 그리고 꼭지 제목을 부족하지만 정말 응성하지만 책 쓰기 1일 특강을 하게 되면 정말 도사님과 금마담 대표님께 제가 선물을 제 스스로 써서 책을 출판 계약을 해서 정말 선물을 안겨드리고 싶었거든요. 그게 정말 도사님과 금마담 대표님께 제가 가장 큰 선물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책 쓰기 1일 특강 하기 전에 꼭책 출판을 계약을 해서 들고 가야지 이런 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힘들지만 새벽 4시까지 졸면서 책 쓰기 특강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2020년 9월 18일 날 금은보화 금고일세 자서전 이권을 완성을 해서 또 미다스부스 자회사인 굿웰스 북스에서 명상한 실장님께서 저의 부족한 글이지만 두 번째 자서전을 또 출판 계약을 맺어주시고 계약금을 100만 원을 받고 그리고 2020년 지금 현재 예스24와 알라딘에서 예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날 금은보화 금고일세가 이 세상에 출판되어 출간되어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55세라는 나이에 컴맹이면서 정말 노트북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도사님께 일꼭지 과제를 검토받을 때 보낼 때마다 스타벅스에 가서 좀 착해 보이시는 아가씨들한테 음료수와 빵을 선물해주면서 이것 좀 저희 한책의 김도사님께 좀 메일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매번 신세를 지면서 매일로 김도사님께 가세 검사를 맡을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한채겹 김도사님을 만나서 작가가 되었고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말라는 이런 귀한 제목과 귀한 책을 이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문수빈이라는 사람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 금은보화 금고일세 역시도 미다스북스 자회사인 굿웰스북스에서 계약을 해주셔서 2020년 11월 19일에서 20일에 세상에 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 역시도 김도사님을 만나서 한달 만에 한 달이 조금 지나서 책을 낼수 있었거든요. 한글만 안다면 김도사님을 만나면 누구나 작가가 될수 있습니다. 한책협에 오시면 저희 동기들 27명이었는데 전부 다한달 내지 두달 안에 다 출간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제가 권해드립니다. 열심히 사셨다면 한책협 김도사님을 만나서 TV 금마담 대표님을 만나서 여러분도 작가가 되어서 인생의 막을 펼치시고 그리고 1인 창업가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성공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들을 1인 창업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지혜와 삶의 원리와
비법을 나눠 드리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누구나가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우리것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젊은이들에게 나눠줄 권리가 있습니다. 한채격 분당 김도사님과 금마담TV 금마담 대표님을 만나서 작가가 되어서 1인 창업가로 인생 막을 열어갑시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저자 문수빈 작가였습니다. 안녕.